부시는 뭐라고요? 표범상. 표범상. 고는 뭐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고인 장관이 전화 왔어요. 아니 허청재님, 이 부시하고 고가 이거 여론조사에 고가 앞서는데 이거 대통령 누가 되는 겁니까? 그래. 그래서 아 부시는 뭐라고 그래서 내가 부시는 뭐라고요? 표범상. 표범상. 고는 뭐요? 염소상. 염소상. 양상. 염소상이야. 그래서 염소는 소와 돼지는 죽일 때 막 안 졸리고 비명을 질러요. 비명질러 안 질러요? 그래가 막 사람이 갖고 놓고 도끼로 머리를 때리고 막 손을 잡아요. 소 잡기가 어려워. 그리고 돼지는 막 먹다는 소리를 해요. 안 죽으려고 막 힘을 써고 죽어요. 그러니까 꼭 죄 많은 사람이 죽을 때랑 똑같아. 그런데 염소나 양은 딱 죽이면 가만히 있어요. 조용하게 죽어. 소리를 절대 안 내. 양은. 그러니까 양은 죽을 때도 순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목장에서 그냥 양을 한 마리 푹 찔러서 잡아가지고 먹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순하게 죽는데 고호가 양상이야. 양상. 양상. 그러니까 표범이 나타나면 양이 어때요?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그냥 조용히 죽어요. 그런데 부시가 조금 불리하다는 거야. 여론조사에 국방부 장관들이 전직 현직 국방부 장관 7명이 골프를 치다가 전화 온 거야. 자기들끼리 골프 치다가 쉬는 시간에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부시가 되냐 고가 되냐 그걸 한 시간 동안 토론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 또 하나는 그 당시 김정일이를 북한이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4월에 북침한다는 거야, 그때.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 이게 북침을 미국이 하겠냐, 안 하겠냐. 부시는 표범상이니까 고호가 조용하게 진다. 표는 고호가 마였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저 대의원이 몇 명이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뭐 하는 나라예요? 응? 우리나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박전 대통령이 하던 거 옛날에. 그걸 하는 나라예요. 간접 민주주의야. 우리는 뭐 하는 나라예요?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하는 나라고 미국은 아직까지도 간접 민주주의를 해. 왜? 흑인이 많기 때문에. 흑인이 많아서 진짜 민주주의를 하면 흑인한테 나를 뺏길 수도 있고 유색인종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간선제를 해. 양반들이 잡겠다 이 소리라. 그래서 미국은 간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했어. 통일주의 대의원을 정부에서 뽑아. 그게 선거인단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이 뽑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 선거인단이 몇 명? 몇 명이었어? 미국 선거인단이. 미국이 몇 개 주예요? 500명이야. 그러면 500명이면 500명 선거인단 중에서 둘 다 이 비슷하게 표를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 아주 그냥 동수로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수로 받았으면은 이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모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에 미국 헌법재판소에 누구요? 대법관이지. 그 대법관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때 그래 했죠? 그래가지고 부시 아버지가 엘더 부시가 대통령 할 때 헌법재판 그 저 대법관이 하나 죽었어. 그래 그 사람을 부시 죽으면은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어요. 한 사람. 그래 그 사람이 하나 더 많았잖아. 그래가 고호가 졌어. 그래 표는 고호가 많이 나왔고 대의원수는 동점이야. 동점. 둘 다 똑같아.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대의원수가 같기 때문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미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결정된 처음으로 있는 일이야. 근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내가 아니 말도 마세요. 그냥 부시가 붙습니다. 표범상인데 염소가 어떻게 이깁니까? 딱 이랬거든. 근데 그게 적중 해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김정일을 쳐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절대 안 쳐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아, 김정일이가 없으면 미국에 무기가 안 팔려. 김정일이가 핵무기를 만든다 뭐 한다서 아직간 전 중동이나 이런 데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무기 장사는 김정일이가 선전부장이야. 옛날에 북한이 만약에 없다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무기가 안 팔려요. 네, 북한이 이상한 무기를 중동으로 수출한다서 하니까 그거 방어하려고 미국 무기를 많이 사가지고 가게 돼 있어. 그래 그래요. 그래서 북한은 영원한 미국의 무기 선전부야. 거기가 무기를 선전해 주는 곳이다. 후세인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누가 무기 선전해 줄 데가 북한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쳐들어가면 미국이 손실이 엄청나니까 안 쳐들어간다. 네, 그런 적이 있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부시나 고의 인상을 보면은 관상이라고 그러지. 관상을 보면은 인상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래야 그래. 인상이 모여서 관상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요거 위에 뭐가 있어요? 인상, 관상 위에 뭐가 있어? 골상. 심상이 인상으로 나오는 거야. 인상 속에는 심상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관상 속에. 그러면 이 관상이나 인상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내 강의를 벌써 몇 년씩 들은 10년 이상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몰라. 미스 코리아를 뽑아놓고 나면은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1, 2, 3등을 뽑아내야 되려면 뭘 시켜봐? 말. 소리를 가지고 따진단 말이야. 최고 미인인지 아닌지는 인상 위에 소리가 있어. 이 관상과 인상 위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소리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직접 못 만나도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해보면 미쳐가지고 결혼하자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 안 그래 전화교환하라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리에 한번 반해놓으면 그 사람 얼굴이 아무리 못생겨도 미스 코리아를 보여. 그래 안 그래. 소리에, 이미자의 소리에 반해버리니까 이미자가 얼마나 이뻐 보여.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미자가 돼지 맵다는 소리를 해봐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인상이 좋아. 목소리가 그 이상한 목소리 나오면 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위에는 관상 위에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마무리해 주는 게 소리야. Okay.